왜 라면은 먹고 싶다고 써가지고, 씨. 나만 썼냐? 그냥 먹자. 에이, 인증샷 찍어야 되잖아. 인증샷을. 아이고. 야, 라면 들고. 하나, 둘, 셋. 꺼져. 꺼져. 여보세요.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해? 얼만데? 아, 일단 끊어. 오정우 양아치들한테 걸렸단다. 30만 원이래, 갚을 돈이. 많이 두껍네. 어떡할 거냐? 아, 이 우정우 새끼 진짜. 아이, 가서 어쩌게. 돈 꾸고 안 갚은 놈이 잘못인 건데. 그래도 일단 데리고 나와야지. 먼저 와라. 금방 갈게. 어? 남순이는? 몰라, 이 새끼야. 어? 뭐야, 너 안 온다더니. 어떻게 안 오냐? 아무튼, 아, 형 오정우 화상, 진짜. 아, 일단 빨리 들어가자. 야, 더 맞기 전에. 빨리. 빨리 가자. 몰라, 빨리 가야 돼, 빨리. 자주 본다? 여기가 학교냐? 맨날 등교하게? 그만 놔주지. 돈은 갚을게. 그 당장 갚아야지. 그래야 놔주지. 응? 며칠만 기다려주라. 그럼 오늘은 이자만 내든가. 아, 돈 없다니까! 니들 몸들도 다 뭐하냐? 오늘 이자만큼만 맞고 가. 야, 오정아! 너 이게 뭐냐? 우리 보고 코 묻은 돈 먹고 떨어지라는 거냐? 30만 원하고도 며칠은 더 있다더라. 이거 받고 끝내라. 권한순, 너 아까 그거 학급비랑 지각비 얻은 거 아니야? 어. 어쩌려고. 그러니까 딱 3일. 3일 안에 갚아. 주말에 막노동이라도 뛰어라. 니들 셋이 일당 5만 원씩은 받을 거다. 됐어. 내가 갚아. 갈게. 같이 갚아. 고마워, 요. 오지라고. 너한테 배웠다, 임마. 내 라면, 씨.
여기 교무수 취업이야. 근데요, 오늘 오정호가 시 쓴 거 아세요? 시요? 뭐라고요? 시 한 줄 쓴다고 뭐가 달라지나. 작품이네. 오정호가 시를 썼다? 정말 다행이죠. 소질도 좀 있는 것 같잖아요. 제자 바보짓은 거기까지만 하세요. 예. 일찍 왔네. 앞으로도 지각하지 말고 제발 공부도 좀 하고. 선생님, 시 쓰는 거 말인데요. 다른 선생님도 다 가르칠 수 있어요? 니들이 원한다면. 선생님만큼 잘 가르쳐요? 어. 그 선생님, 오정호도 시 쓰게 할 수 있어요? 첫 줄 썼다면서요, 어제. 요즘 교실 완전 시끄럽거든요. 정쌤 없다고 다들 징징대서. 애들 불안해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건데 진짜 그만두실 거예요? 아이, 시시해. 뭔 애들 편덕에 어른이 흔들리고 그러냐. 먼저 갑니다. 야, 정쌤 오늘 마지막 날이래. 진짜? 가시는 거래? 아직 일주일 안 지났잖아. 주말 지나면 일주일이지 뭐. 너 뭐하냐? 왜? 너 회장이라며. 근데? 가만히 있을 거냐? 몰라. 야, 너무 치사하다, 니가. 이거 줘. 얘들아. 그러니까. 아, 나 그 더럽게 시끄럽네, 이씨. 의견을 좀 모아볼까 해서. 정 선생님. 가시는 거 반대하면 간다고 회장! 얼쏘얼쏘! 야, 인자 회장 같네. 이미 가시기로 결정한 걸 이제 와서 네가 왜 나서니?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는 얘기잖아. 난 강쌤 만족하는데 다시 정쌤으로 바뀌는 거 싫어. 누가 강쌤 쫓아내줬냐? 예전처럼 정쌤까지 있으면 좋다는 거지. 솔직히 나는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무조건 정쌤이다. 그 강쌤은 뭔가 차가워. 미투. 그러니까 그 의견을 거수 손들라고 하라고. 손들어보자. 정 선생님 돌아오시는 거 찬성하는 사람. 잘했어?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었지? 네. 부장 선생님. 저 오늘 더 이상 수업이 없는데 좀 일찍 가봐도 될까요? 환송이라도 해야 되는데. 아니요, 부담스러워서요. 그럼 정리할게요.
지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내가 너의 뒤에 서 나의 등을 내줄게 중 자, 오늘은 여기까지다. 수고했다. 저기 저희가 의견을 좀 모았는데요. 의견? 애들 의견이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정 선생님 제자리로 돌려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 선생님이 담임이었으면 좋겠다에 26명이 손을 들었습니다. 글쎄요. 좀 늦었네요. 사직서도 수리돼서 철회하기엔 절차상 좀 그렇고 이미 폐기된 공동담임제를 다시 시작하는 데는 명분도 없고 아니 지금 제가 오케이 하면 정 선생 다시 일할 마음은 있으시답니까? 애들 의견이 이렇고 이 의견을 학교 측에서도 반영을 해줘야 정 선생님도 생각해 볼 여지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일개 기간제 교사께서 이렇게 요구하신다고 들어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 문제는 제가 어떻게 잘 해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제 그 공동 담임 문제도 아주 뭐 풀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예. 그렇죠? 유호감 예. 선생님? 아, 예. 아니 지금? 아, 그리고요. 그 정 선생님만한 선생을 구하기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그 제 생각은 뭐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. 일단 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리시죠. 예. 아니 잠깐만요, 잠깐만. 아니 왜 벌써 짐을 싸시는 겁니까? 일찍 들어가 보려고요. 아예 잠깐만, 잠깐만. 아 아직 인수인계 아직 안 끝났잖아요. 예? 아 제가 궁금한 게 많아요, 아직. 그럼 지금 물어보세요. 그 지금 물어볼 거는 저... 야 큰일 났어. 세상에. 우리 이제 끝났어. 정 쌤 지금 짐 싸고 있어. 진짜? No way. 정말? 진짜 가시나 보네. 투표 좀 더 일찍 할걸. 그래도 다행이네. 우리 마음은 아쉬워 가시니까. 강 선생님이 전했을 거 아니야? 그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환송 파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우리 돈 걷자. 구회장, 돈 걷자. 뭔 돈? 파티 한다고. 환송 파티. 야, 근데 당장 돈이 어딨노? 이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준비해오지. 아, 참 어쩌지? 어쩌긴 지갑비 얻은 거 있잖아. 아 맞다 고 회장 돼지 저금통 네 사물함에 있지. 야 당장 잡자 돼지 빨리. 가시는 길 걸음마다 꽃은 못 뿌려도 쾌쾌 촛불은 끄게 해드려야지.
아, 그 애들한테 인사, 예? 아, 인사도 안 하고 가실 겁니까? 그래, 기다렸다가 종례까지 하고 가. 그냥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어딨어, 담임이었는데. 그러게요, 이러고 가시는 거 너무 아쉽네요. 아니, 그러니까요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 좀 생각. 안 그래도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. 뭘 따로까지. 그동안 수고하셨어요. 교장 선생님. 뭐 이반 애들이 그러고 나선 만큼 우리들도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렵게 됐나요? 아,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반 애들이 정 선생님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탄원서까지 만들었었거든요. 아, 어머, 아, 모르고 가실 뻔했군요. 아,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돌이킬 방법이 있나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게... 후임 선생님하고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라서요. 문학 선생님이 세 명씩이나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? 아니요. 곤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그만두겠습니다. 지금 당장.